세미야, 좀더 세게. 도현아, 리시브 정확하게. 도현아, 오늘 재영이 안 왔네. 몇 시쯤 와? 예, 오늘 안 올 것 같습니다. 내가 너 오기 전에 해봤는데 안 받아. 아,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닌 게 뭐 하는 거야. 일단 코치님 이따 오시니까 다들 연습 더 하고 있자. 배구부 집합! 네. 얘들아, 재영이는 오늘부로 배구부를 그만둘 거야, 알겠지? 야, 질문! 야, 질문 없으면 다시 연습해. 야, 수진은 남아보고. 네. 야, 수진아, 재영이 그만둔 이유 알고 있지? 걔 남자친구랑 그렇게 놀다가 연습 제대로 안 나오고 이런 식으로 배구부원이 나가면 팀의 사이가 주는 법이야, 알겠지? 너가 잘 관리해야 된다. 네, 죄송합니다. 야, 어쨌든 지금 배구부원 한 명이 나갔으니까 대타 한 명 구해와야 되거든. 네? 대타요? 대타. 그래야 뭐 대회를 나가든 말든 하지. 야, 대타 뽑더라도 운동에 이응자도 모르는 그런 애 뽑으면 안 된다. 선배, 이제 애들 다 모인 것 같은데 면접 시작할까요? 시험 벌써 그렇게 됐네. 그래, 이제 시작하자. 아, 애들 상태는 어때? 괜찮아 보이는 애 있어? 아니요, 다 별론데요. 그래, 내가 뭐 판단할게. 애들 좀 불러줘. 네.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. 안녕하십니까. 차세대 손흥민을 꿈꾸는 축구 꿈나무 손정민입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축구? 저기 잘못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? 부석이들 하이! 오늘은 우리 학교 배구 면접을 볼 거야. 아, 저기요, 여기서 촬영하시면 안 됩니다. 아, 저 잠시만, 저 전화가 와가지고. 여보세요? 엄마, 나 배구 배도 돼? 아, 주장님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부위해주세요, 한 번만. 아, 왜 한 번만. 아, 나 이거 배구 한 번만 할래. 저기요, 혹시 면접 끝난 건가요? 네, 끝났습니다. 다음에 오세요. 아니, 잠시만요. 저까지만 봐주세요. 아, 끝났다니까요. 아, 제발요. 저 진짜 배구하고 싶어요. 한 번만 시켜주세요. 혹시 유튜버 아니죠? 예? 아니면 마마보이? 무슨 소리예요. 저 배구부 면접 보러 온 건데. 진짜 배구부 면접 보러 온 사람 맞아요? 당연하죠. 공 한번 던져드릴 테니까 공 한번 받아보세요. 오, 생각보다 잘하시네요. 내일부터 나오세요. 네? 저 합격인 건가요? 내일부터 나오는 거 맞죠? 네네. 내일부터 학교 끝나시고 강당으로 오시면 돼요. 진짜 저 열심히 잘하겠습니다. 배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리시브야. 리시브가 안 되면 수비 공격도 다 무너져. 그러니까 공을 잘 전달해야 돼. 아, 그게 아니라. 자, 봐봐. 다리는 지금보다 더 넓게. 그리고 팔은 쭉 펴고. 손도 지금 이렇게가 아니라 포개어서. 아, 이렇게요? 다리도 좀만 벌릴까? 내가 공 한번 던져볼게. 한번 받아봐. 오, 자세 좋은데?
앞으로 배구 할 때마다 그 자세 생각하면 돼. 아, 참. 우리 같은 학년이야. 말 편하게 해도 돼. 어, 그래? 알겠어. 고마워. 성진아, 우리 우승하면 놀러 갈래? 어디로 갈까? 저기 검암의 아라뱃길 어때? 그래 가자. 어? 진짜? 우승하면 놀러 가자. 좋아. 그 괜찮아? 괜찮아. 자, 얘들아 모이자! 자, 1년 동안 여러분 열심히 연습했고 오늘 대회에서 좋은 성적 거두길 바란다. 자, 손 모이고! 하나, 둘, 셋 하면 화이팅! 하나, 둘, 셋! 화이팅! 와, 성진아 뭐야? 진짜 멋있었어. 아니, 그 상에서 그걸 어떻게 살린 거야? 야, 내가 누구한테 배운 건데 그 정도 당연히 해야지. 아, 우리 우승하면 같이 놀러 가기로 했는데 언제 만날래? 이번 주 토요일 어때? 그래! 좋아. 내가 할 말이 있는데. 너 먼저 해. 아니야 아니야, 너 먼저 해. 아니야 괜찮아, 너 먼저 해. 그 수진아 이거 받아. 어? 이게 뭐야? 너가 평소에 갖고 싶다며. 아, 고마워 성진아. 나 이거 진짜 갖고 싶었는데. 그 수진아, 나 사실 곧 유학 가. 어? 갑자기 유학을? 어디로 가는데? 미국으로. 아, 너는 할 말이 뭐야? 아니야, 별거 아니었어. 아, 그래? 아, 곧 버스 오겠다. 오늘은 그냥 나 혼자 걸어갈게.
잘가. 가서 우리 잊지 말고. 선배 배구 잘하셨는데 너무 아쉬워요. 내가 가서 연락할게. 수진아. 네. 일로 와봐. 야, 너 집중 안 해? 요새 왜 그래? 성진이 때문에 그러냐? 야, 성진이는 어차피 곧 있으면 한국 떠나잖아. 너 인생도 생각해야지. 너 프로 안 할 거야? 야, 오늘 남아. 대답 안 해? 네. 다시 가봐. 그 잘 지내. 그동안 고마웠어. 수진아, 왜? 잠깐만 기다려. 그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. 미안, 나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. 성진아, 받아. 나 사실은 너 좋아해.